운동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Hi, Bar. 이제 오늘은 트러그에 대한 이제 승모 운동에 대한 이제 중급편인데 굉장히 집중을 잘해 주셔야 돼요. 왜냐? 이것은 제가 말로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경험을 통해서 기술을 익히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대개는 하체로 들어 올려서 그냥 이제 캐치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무게를 잡는 용도만 써. 위에 쇠모근을 하체로 들어 올려서 뭐 힙드라이브라든지 레그드라이브라든지 올려서 잡고만 있는 용도를 많이 써요. 그렇게 되면 이완과 수축이 된 운동이 아니라 등척성 운동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무게가 좀 많았을 때 지금 뭐 클린이라든지 아니면 데드리프트라든지 나중에 폭발성 운동을 하실 때 도움될 수 있는 무게 이동 이제 드라이브를 쓸 건데요. 이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는 저희가 수축한 상태에서 상체를 살짝 숙이고 날개뼈를 올리는 듯한 동작으로 저희가 승모근을 썼다면 이번에는 엉덩이를 뒤로 내리면서 그렇죠? 상체를 더 숙이면서 드라이브로 끌어올릴 건데 이 드라이브로 끌어올릴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무게는 다리가 올리고 수축은 승모근이 하는 형태가 아니에요. 무게를 지금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엉덩이를 내렸을 때 자유낙하를 시키셔야 돼요. 오케이? 자유낙하를 시키시면 저희 무게의 이동은 어디로 가요? 위에서 아래로, 그렇죠? 근데 아래로 가지만 이때 캐치해버려서 승모근으로 당기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무게는 떨어뜨리면서 승모근으로 당기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은 처음에 시키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떨어뜨리면 떨어뜨린 다음에 다시 올려요. 떨어뜨리고 올려요. 그 얘기는 그냥 다리를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무게를 자유낙하를 시켰다는 것은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낙하를 도중에 승모근으로 끌어당기실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내리는 도중에 올리셔야 돼요. 내리는 도중에 올리셔야 돼요. 이게 좀 무게가 낮아서 그런데 내리는 도중에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이따 승모근 캐치해서 올리셔야 돼요. 상체는 뒤로 올리면서 뒤로 돌리면서 뒤로 기울이면서 무게를 좀 더 더 위로 갖다 올릴 수 있게. 왜냐면 이 상태 수직으로 올리게 되면요 동선이 그렇지가 않아. 맞아 아니야? 아 넌 못 느껴? 말 중에 왕이라네. 낮췄다 올릴 때 무게를 띄어서 뒤로 누이면서 올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동작이 뭐냐면 자유낙하를 시키신 다음에 승모근을 잡으셔야 돼요. 좀 더 확실한 승모근 자극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희가 어깨가 위에서 바라보면 평평한 게 아니라 앞으로 30도 정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벨로 하실 때 너무 뒤로 수축을 하시려고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이제 슈러그 운동 같은 경우에는 동작 자체가 많은 것들이 있어요. 베리에이션이 많기 때문에 그걸 해주시고 일단은 앞바벨로 하실 때는 앞바벨 운동만 집중해 주시면 돼요. 나중에 덤벨로도 후면 쪽으로 많이 발달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무게 이동이라든지 수축력을 길러줄 수 있는 것만 집중해 주시면 돼요. 다시 정리하자면 승모근으로 무게를 들어 올릴 때에 이완과 수축이 될 수 있는 운동을 해줘야지 다리로 들어 올려서 멈춰버리는 등척성 운동을 하지 마시라. 두 번째, 좀 더 고급적인 운동 나중에 뭐 전신 운동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뭐 클린이나 스내치 뭐 이런 것들을 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승모근의 발달은 무게를 자유낙하 시키는 그 중에 승모근을 따라 올리셔서 더 많은 부하를 느끼실 수 있게끔 즉 승모근이 개인적으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자 오늘 승모근에 대한 운동 두 번째 말씀드렸고요. 다치지 않고 승모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운동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랑이었습니다. 빠빠.